비톤치드 가득한 초록동산, 미동산 수목원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입은 즐겁고 몸은 가볍게 만들어줄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 만들어봅니다. 손재주 없는 곰손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취미의 세계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혜선 씨 혹시 조금 예전 일일 수도 있는데 네, 회사 면접 보던 날, 입사하던 날 생각이 좀 나세요? 당연히 나죠. 나시는구나. 오래전 일이기는 네. 한데 정장을 쫙 입고 그렇죠. 시험 보던 날, 입사하던 네네. 날에도. 근데 사실 이제 뭐 취준생 취업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딱 취업해서 신입사원 때 다들 정장 한 번씩 그렇죠, 입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빼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취업 준비하면서 정장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참 많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취업 준비하면서 없는 형편에 또 다들 힘들게 준비했던 기억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주시에서 청년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톡톡 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취준생 등 그러니까 신입사원 면접 볼 때 정장을 빌려주는 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뉴스에서 제가 또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취업 준비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원하는 날짜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그냥 뭐 대충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네. 내 몸에 딱 맞는 정말 맞춤 옷처럼 깔끔하고 아주 멋진 정장 빌려준다고 하니까요. 예. 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제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촉촉해 보이시는데 예. 자, 오늘도 비가 좀 이어질지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현재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1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낮은 곳도 많겠습니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져서요. 대부분 지역이 21도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 소식이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사용한 우산은 수돗물로 헹군 다음 펼쳐서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한데요. 말린 다음엔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둬야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펀지에 치약, 아세톤, 커피 찌꺼기를 묻혀 살짝 문지르면 때가 벗겨져 우산을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햇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오늘도 수요일을 즐거운 수요일, 또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서민수 방송작가 그리고 푸드테라피스트 강은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부지방의 셀러브리티 방송작가 설민수입니다. 네네. 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였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한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많이 올라갔어요, 기온이. 예. 그렇죠. 아직 4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주에 봄꽃 구경 못했다 고 아쉬웠던 것 같은데 네네. 벌써 오늘 더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슬슬 벌써부터 그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 에어컨 리모컨 얘를 어디다 뒀더라 지금 먼저 찾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좀 시원하고 좀 좋은 곳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민수 씨가 또 오늘 아주 좋은 곳을 다녀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센스 들었죠. 만점이에요. 제가 요즘 가면 딱 좋은 곳을 찾아갔다 왔는데요. 네네. 맑고 시원한 공기는 기본이고요. 온 가족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힐링,
기분 전환,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아주 반가운 분도 만나고 왔어요. 그래요? 어떤 곳이길래 민수 씨가 이렇게 칭찬 일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반가운 분을 또 만났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시죠?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년 365일 언제 가도 아름답지만 지금 가면 굉장히 더욱더 아름답고 힐링되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어서 오라고 자랐다고 지친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져주는 곳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사무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설민수 작가. 정말 하얗게 불태우고 있는데요. 좀 쉬면서요. 그러다 탈락했어요. 잠시 후 극도의 피로감이 설민수 작가를 덮쳐옵니다. 안 됐어.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업무에 매진해보지만 곰 3마리, 아니 10마리가 어깨에 앉아있는 듯한 피로는 쉽사리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현대인의 고질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무실 전체를 마비시키고 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지친 몸에 편안한 휴식을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곳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출발해야죠. 미동산 수목원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미동산 수목원은 2001년 개장한 충청북도 도립 수목원인데요. 와, 날씨 너무 좋다. 공기도 너무 좋고. 75만 평, 축구장 2,520개의 면적과도 맞먹는 수목원 안에는 1,500여 종, 31만 3천 분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길 너무 예쁘다. 오, 정말 뷰티풀해. 오, 이 나무도 너무 멋있고. 어, 근데 이 나무가 이름이 뭐지? 아, 이 나무는요. 안녕하세요. 네. 기룩나무라고 해요. 기룩나무요? 네. 봄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요, 달력이라든지 뭐 시계 같은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이 주변 곳곳에다가 이 기룩나무를 이렇게 심으셔가지고요. 네. 이 기룩나무에 새싹이 돋거나 또 꽃이 필 때쯤이 되면 아, 이제 농사철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봄을 알려주곤 했다고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초록을 가까이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지금 한참 꽃이 지금 많이 연그러져 있는데요. 네. 이 꽃 모양이 굉장히 뭉게뭉게 구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흰색 꽃이 뭉게뭉게 핀다고 해요. 그래서 북에서는 이 나무를 또 구름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구름나무. 네. 미동산 수목원에 오면 충청북도의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희귀종, 천연기념수 등 향토수종과 야생초화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좋아요. 네. 네. 선생님, 저 노란 꽃 있잖아요. 너무 예쁜데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아, 네. 저 꽃은 영춘화라고 영춘화? 해요. 영춘화? 네. 와, 너무 예쁘다. 봄을 대표하는 야생화 중 하나 영춘화는 눈을 맞으며 피는 꽃으로 개나리보다 빨리 개화하고요. 연분홍색 꽃과 축 처진 가지가 매력적인 수양벚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처진 개벚나무라고 하는데요.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이렇게 설민수 작가처럼 숲의 설사와 같이 숲 체험을 하면서 수목원을 돌 수 있다니 기억해 두세요. 즐거운 미동산 수목원은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자연학습 체험장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도시 환경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공간이자 최고의 놀이터인데요. 폭신하고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뛰노는 꼬마 친구들의 모습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듯 보입니다.
하윤아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숲속 놀이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유치원에서 네. 노는 게 좋아? 이렇게 숲속에 밖에 나와서 노는 게 좋아? 밖에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못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도 나와서 공기를 맡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나요? 아, 너무 이쁘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기 소나무에 둥지를 지어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나무를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 더 나아가 숲과 자연의 소중함까지 배우는데요. 기울어지지 않게. 아기 소나무들, 꼬마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네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즐겁고 유익한 미동산 수목원에 올해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계층별, 대상자별로 산림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생활권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나무 의사 및 수목치료 기술자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산림교육센터. 오늘 아주 색다른 강연을 준비했답니다. 등산 이야기,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니 많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생방송 아침엔 김섬주와 산타스틱의 주인공 산스타 섬주씨가 미동산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도민들에게 안전한 등산 방법과 숲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작지만 알찬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11개의 산림 공간으로 구성된 미동산 수목원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걸어볼 수 있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고요. 해발 557m가량 되는 미동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가벼운 등산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 열린 등산 교실에서는 미동산 수목원의 통나무 숲길을 따라 걸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나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탐방거죠. 이 길을 따라 무건 산행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각종 소음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는 연습 중이랍니다. 수목원 산책로를 걸으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때요?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인가요? 산행을 제가 따라해보니까 네. 무건 산행이더라고요. 네네. 어떠셨어요? 한번 해보시니까. 아, 무건 산행이 미처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철철철 막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위에서 산새가 한 마리 휘리릭 하고 날아가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잠자든 감각이 그냥 확 깨는 듯한 느낌. 이렇게 뭐 대체로 이렇게 동네 뒷산 같은 데 가면은 막 어른들 막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막 노래 틀어놓고 가는 그런 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다가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봄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 깊은 호흡과 명상으로 무건 산행의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수목원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고요. 명상을 통해 시끄러운 마음을 차분히 달래보는데요. 이렇게 숲에서 얻은 기분 좋은 에너지가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북돋아 주네요. 무채색 콘크리트 건물 사이를 바삐 오가는 현대인들.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상을 짓누를 때쯤 초록이 가득한 수목원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공기가 머리를 깨워주고 몸은 상쾌하게 해주는 이름도 예쁜 미동산 수목원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초록빛 가득한 수목원에서 행복한 수목원.
네, 미동산 수목원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수목원이자 그렇죠. 이렇게 산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해서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교육센터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만나본 행복한 등산 교실을 시작으로 네. 숲 태교 교실, 나무 사진 교실 등 숲과 나무를 활용한 아주 유익한 강좌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아까 보니까 반가운 분이 우리 산타스틱 김성준님 네. 저희도 화면으로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네. 보니까 더더욱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신청하실 네네. 수 있는데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산림교육센터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잘생긴 제 얼굴 그만 보시고요. 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요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미동산 수목원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아숲 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로만 신청해서 관람할 수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목원 내에 있는 체험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목재문화체험관에서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네.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주말 산림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미동산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이 정말 수목원 가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너무 덥기 전에 맞아요. 아직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요맘때 수목원 가시면 더 좋은 그런 곳으로 그렇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부지방의 셀러 우리 중세 민수 씨 고생하셨고요. 네. 수목원으로 어서 와. 어서 와. 계속해서 함께해. 왜 안 와.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특별히 또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관찰이나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유치원 2. 강해원 3. 조치원 4. 수목원입니다. 네. 자, 뭐 나무가 들어가니까요. 아무래도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만의 힐링 장소가 어디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힐링 장소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나는 내 방 한쪽 구석이 나만의 힐링 장소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여러분만의 힐링 장소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엔 수요일은 브런치 카페가 열렸습니다. 네, 민수 씨가 네. 아직 봄인데 덥다고 아까 한 걱정 하셨는데 기온이 슬슬 오르면은 우리 옷차림도 얇아지고 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죠? 네, 다이어트. 맞아요. 예쁘고 멋진 몸매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필요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어떠세요? 굉장히 저는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니 사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조금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저도 늘 걱정인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 저 굉장히 슬림하거든요. 잘생겼죠. 근데 TV로 보면은 한 1.5배는 더 이렇게 부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출연할 때마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수 씨 실제로 보니까 정말 늘씬하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맛도 있고요.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는 그런 브런치를 준비했고요.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 스트레스 받는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데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는 음식이 사실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뭐 바로 메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메뉴는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입니다.
샐러리의 상큼하고 두부의 고소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브런치입니다. 마요네즈가 보통 달걀, 흰자랑 식용유로 만들잖아요. 이게 맛은 좋지만 칼로리가 엄청나서 먹으면서도 사실 죄책감이 드는 음식인데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는 그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빵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입니다. 아침 식사로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메뉴가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마요네즈를 집에서 만든다니까 이게 잘 될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좋은 괜찮아요? 만큼 쉽고 네. 간단합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 조리 과정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요네즈는 아까 조혜선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지만 칼로리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는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시판화는 그 마요네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5g 네. 그 밥숟가락, 아빠 밥숟가락 한 숟가락 있죠. 그게 예. 한 1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는 4분의 1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숟가락에 25칼로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숟가락에 이제 100킬로칼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또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지 약간 감이 안 와서요. 네, 그 밥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 시판하는 마요네즈를 한 수저를 드시게 되면 밥을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했다. 네. 밥은 그래도 네. 3분의 1 정도 먹으면 조금 네.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마요네즈는 한 스푼 요거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칼로리가 엄청나네요, 이게. 네네. 자, 오늘 그래서 두부를 사용해서 칼로리를 확 줄여봤습니다.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 지금부터 조리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마요네즈의 주재료인 두부를 준비해 주세요. 견과류도 잘게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 마요네즈의 상큼한 맛을 더해줄 샐러리도 한 줌 준비해 줍니다. 네, 일단 뭐 재료가 간단해 보이는데 다른 재료들도 보이네요. 네, 사과 식초, 올리브유, 아가베 시럽, 소금, 약간 마지막으로 통밀빵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렇게 해서 재료를 만나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서 진짜 간단한데요. 요 알못인 저도 한번 네.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리할 때 재료가 많으면 일단 겁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혹시 재료를 준비할 때 약간 좀 참고해야 될 거나 주의할 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두부는 일단 간수를 빼셔야 되는데요. 찬물에 그 두부가 잠길 정도로 좀 네. 물을 채워주셔서 냉장고에 몇 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간수가 잘 빠지고요. 그리고 살짝 끓는 물에 데치잖아요. 그럼 두부의 특유의 비린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두부 마요네즈 만들 계획이면 전날 두부를 찬물에 담가서 간수를 빼주는 작업이 빼준다. 미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료 중에 보니까 아가베 시럽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떤 걸로 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단맛을 대체해줄 수 있는 재료는 많거든요. 흔히 네. 우리 유기농 설탕이나 꿀을 대체하셔도 좋고요. 올리고당을 또 준비해서 주셔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면 보니까 견과류는 다져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견과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선생님? 냉장고에 아마 견과류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죠? 뭐 호두라든지 아몬드, 캐시넛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씻는 식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좀 굵게 다져주시면 좋고요. 나는 식감 이런 거 곱게 갈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 곱게 갈아주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갈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 첫 번째 조리 과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샐러리는 섬유질이 없는 이파리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칼로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네, 보통 샐러리 하면 이제 줄기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파리를 사용을 하네요. 네, 부드러운 마요네즈의 식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해 주었어요. 다음으로 간수를 제거한 두부 한 모를 칼로 쓱쓱 으깨줍니다.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미리 으깨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칼로 이렇게 미리 으깨주면 아무래도 믹서기로 갈 때 덩어리지는 부분이 곱게 갈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다진 샐러리와 으깬 두부를 믹서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렇게 믹서기에 예쁘게 들어갔고요. 자, 식초가 이번에 함께 들어가네요. 네, 사과 식초 한 스푼, 올리브유, 아가베 시럽 각각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다진 견과류도 취향껏 넣어주시고요. 믹서기 뚜껑을 잘 닫은 다음에 모든 재료로 섞이도록 곱게 갈릴 때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렇게 해서 믹서기로 곱게 갈릴 때까지 모든 재료를 함께 갈아줍니다. 저 뚜껑 열리면 진짜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제 두부 마요네즈에 우리가 샐러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샐러리 몸에 좋다, 몸에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효능이 있나요, 선생님? 네, 샐러리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채소잖아요. 네네. 각종 샐러드나 소스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쉽게 서양식 미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열을 내려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이뇨작용도 해주고 있고요.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맛있는 채소랍니다. 저는 사실 그냥 맛과 향이 좀 독특한 채소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네요. 많이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견과류를 또 많이 좋아해요. 네. 근데 견과류가 하루에 좀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섭취 양 같은 게 좀 있나요? 네네 맞아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르지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호두 같은 경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담이 오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한 열 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면 좋고요.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복통이나 설사를 좀 유발할 수가 있어서 하루에 15알 그래서 하루 견과가 한 25g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견과. 마카다미아 맛있는데. 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탈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견과류는 보통 이제 구입하면 좀 오래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관 방법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선생님? 네. 견과류는 밀봉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름이 산화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맛도 변하고 불쾌한 냄새도 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런 독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아플라톡신. 네. 야, 저는 불포화 지방산 그냥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데요. 그 네. 밀봉해서 냉동 혹은 냉장 보관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의 두 번째 조리 과정 만나보겠습니다. 통밀빵을 팬에 살짝 구워줄까요? 팬에 기름은 두르지 않고요. 뜨거운 열로 빵의 겉부분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네, 뭐 기름 없이 빵을 구워주니까 좀 빵 맛도 담백할 것 같아요. 네, 다른 한쪽 면도 잘 구워주세요. 타지 않게 약불로 구워주시면 좋겠죠? 이제 보니까 조금 여기 탔는데 그 부분이 전 저게 더 좋아요. 살짝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네, 보기 좋게 잘라주신 후 그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와 함께 그릇에 담아내면 상큼한 초록빛이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데요. 예쁘다. 네, 네. 오늘의 브런치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 완성입니다. 네. 빵에 잘 발라 먹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색깔이 봄봄합니다. 진짜 봄봄해요. 네.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예, 일단 색깔이 저는 100점 주고 싶고요. 네. 예, 그 100점짜리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와 함께하는 브런치가 짠. 저희 앞에도 등장해 있습니다. 지금 민우 씨도 들고 계시는데 저희는 허니 나왔던 빵이 아니라 이 저기 모닝빵. 네, 예. 드시기 좋게 제가. 아 그래요. 아침이니까 모닝빵. 자 일단 뭐 향을 좀 다들 맡아보시면서 향이 어때요? 아 샐러리 향이 확 나네요. 은은하게. 네. 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서 어때요? 속이 든든하면서도 편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 너무 뻔한 말인가?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 너무. 민수 씨도 한번 예. 선생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네. 샐러리를 안 좋아해요. 안 네.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거 채소 건강한 거. 근데 샐러리가 대신에 맛은 센데 향이 좋아서 네네. 그 향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맛은 센 맛을 확 줄였고 네. 향은 안에서 은은하게 싹 빼어나오는 게 네.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네. 혜선 씨 어때요? 진짜 상큼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되게... 상큼해. 나는 정말 생각도 못한 맛이에요. 왜냐면 두부가 들어갔다 그래서 네. 담백하니 정말 약간의 그 건강을 위한 그 무색 무취의 그런 맛일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샐러리 향 좀 강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고소하고 부드럽지 않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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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또 아침에는 미식가 우리 네. 작가 서울식가라고 하죠. 작가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오늘같이 좀 비 오는 날은 아니지만 네. 엄청 햇살 좋은 날 잔디밭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는 맛이에요. 진짜 잔디밭에 앉아서 표현이 네. 딱이네요. 그러니까 색깔이 잔디랑 구분이 안 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도 너무 아름답고요. 상큼하고 맛이 무엇보다도 너무 좋아요. 예, 입맛을 싹 사로잡을 수 있는 야, 요거는 정말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정말 맛있는 브런치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는데 되게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맛있는 수요일에 만들어 준 브런치 카페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보통은 요 순간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요 공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무슨 울고 있어요 지금 혹시. 저희가 다음 주에 개편을 맞아서 아침에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네. 브런치 카페도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를 일단 드리게 됐는데요. 강은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아쉬워서 네. 어떠셨어요? 네, 정말 아쉽고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그 레시피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강쌤 덕분에 유알못인 저도 요생남으로 거듭나고 있었는데요. 네. 너무 아쉬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 또 만날 날이 올 테니까 아쉬운 마음은 고이 접어두고 가겠습니다. 아, 네. 정말 수요일마다 아침 든든하게 차려주셨던 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언젠가 저희가 방송에 다시 꼭 만날 날을 좀 기약을 하겠고요. 오늘 만들어본 메뉴 저희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가 되겠습니다. 그걸 바른 브런치 메뉴가 되겠는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 꼭 만들어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은경 선생님 이 레시피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엔 게시판 들어오셔도 네.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동안 수요일을 너무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민수 씨 그리고 수요일을 너무 맛있게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강은경 선생님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두 분.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 속옷을 입었을 때 위아래로 볼록 튀어나오는 군살들을 없애줄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기적인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동작 슈퍼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두고 엎드려서 동작 시작할게요. 그래서 다리는 발등이 바닥. 우리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 길어지면서 손도 바닥에서 떼어내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더 길어지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꿈치 내 옆구리 쪽으로 길게 가져와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가고 내쉬는 호흡에 후 쭉 당겨오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내 옆구리 이때 등을 더 꽉꽉 조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후 뱉는 호흡에 배꼽 더 등 뒤로 붙여요. 이때 엉덩이도 약간의 긴장감 갖고요. 하나 둘 후 발등이 바닥, 발등은 매트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한 손 한 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서 손바닥이 바닥. 시선 바닥을 바라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위로 업 올려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쭉 길게 당겨주고 다시 쭉 뻗어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래서 날개뼈를 조이는 느낌으로 다시 뻗어내주고 내쉬면서 겨드랑이 아래랑 날개뼈 모아주면서 꽉 조이세요. 다시 뻗어냈다가 하나 다시 둘 셋 쭉 뻗어낸 상태로 가슴, 바닥, 이마, 바닥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표준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관찰이나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해서 재배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보기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1번 유치원, 2번 광해원, 3번 조치원, 4번 수목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나무가 많은 곳에 생각하시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문자 샵 0997번, 샵 0997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만의 힐링 장소 어디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여기가 나만의 힐링 장소인지 한번 그런 것도 함께 써서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미니어처로 만드는 인형의 집. 저 힘든 걸 왜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처음에 했는데 네. 보니까요 이게 뭐든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만들어서 소장하는 그 기쁨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본 그 마크라메라든지 라탄 네. 공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눈길 가긴 하는데요. 저는 네. 오늘 또 수요일이고 비가 또 촉촉하게 내리다 보니까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 노래가 생각나는 주름주름 크게 만든 그 빨간 종이꽃도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예. 이게 한번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나서 좋고요. 무엇보다 결과물까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취미 꼭 한번 채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관찰이나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해서 재배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수목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283님 네. 그리고 0546님, 2979님 축하드립니다. 네, 8283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힐링 장소는 큰 유리창이 있는 카페예요 라고 하셨어요. 아, 사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이들 등교시키고 딱 그 시그니처 메뉴 한 잔 먹으면 행복하다고 요즘은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가득인데도 못 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얼른 저기 일 해결되시고 그 착 그 카페에서 유리창 거기서 좀 편하게 좀 뒤로 기세요. 네.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고사령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네네. 농약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바쁠 때라서 네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데 8살 먹은 손녀딸이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게 돕는 일 아주 보람된다고 네네. 이것이 곧 힐링이지요. 문제 주셨습니다. 네. 특히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예,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보물 같겠습니까. 네. 예. 자, 마지막으로 2979님 호프집이요 하시면서 퇴근 후 하루의 피로를 맥주 한 잔에 날려버린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여러분 힐링하시는 봄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생방송 아침에 마칠 시간입니다. 어느새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에요. 아, 3월이 있었나 싶게 네.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진짜. 예. 이게 너무 빨라서 아쉽긴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네네. 또 문화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충북 진천군에선 특히 생거 진천 네. 문화짱날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천의 곳곳에 다니면서 스탬프 투어도 하실 수 있고 네. 공연 관람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진천을 대표하는 문화가죠. 조명의 문화관을 비롯해서 진천중앙시장, 성림사 등 진천의 명소들을 두루두루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진천으로 문화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장애인들이 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일한다는 카페를 함께 찾아가 볼 거고요. 네, 생생의 플러스에서는요.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경수 사무국장과 함께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비 오는 수요일 운전도 또 보행도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